아주 반응이 좋구만. 나갈 때 식권 받아가. 나 개그콘서트의 히든카드 이정수. 오늘은 내 오랜 친구에 대한 개그를 해주지. 그 친구를 처음 만났었던 건 체력장 시험 때였어. 턱걸이 오래 매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녀석들은 다 떨어졌는데 그 녀석 혼자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. 그런데 심지어 양손을 놓고 턱에 힘만으로 버티고 있더라고. 난 그 녀석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. 그래서 얘기했어. 야, 너 정말 대단하구나. 나 너랑 친구하고 싶은데 너 이름이 뭐야?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. 세바스찬. 웃기지? 내 개그는 병뚜껑이야. 따지지. 그 녀석은 공부 또한 잘했었어. 선생님이 쪽지 시험을 보는데 묻는 거야. 죽지 않는 새를 한자로 불사조라고 한다.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한 새를 한자로 뭐라고 하는가? 그런데 그 녀석은 당당하게 얘기하더군. 놀아줘. 웃기지? 내 개그는 과식 소화불량이야. 잘 안 맥히지. 그리고 나서 같이 밥을 같이 먹으러 갔는데 그 녀석이 자주 간 식당이 있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난 그 가게에 가서 라면을 시켜놓고 계란을 풀어달라고 했지. 그런데 그 녀석이 나랑 똑같은 걸 준난다고 하면서 계속 박수만 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야, 나랑 똑같은 걸 시킨다면서 왜 계속 박수만 치고 있는 거야?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. 알프로도. 상처 후에 웃는 사람이 있구만. 좋아. 분위기 상당히 좋고. 좋아, 마무리. 내 개그는 갤러리 정이 앉는 의자야. 되지도 않지. 좋아, 여기까지.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 거야.